안녕하세요. 지리산 산하초등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들레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이용을 하고 또 나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노란 서양 민들레도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 자생을 하고 또 서양 민들레인 노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월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는 봄이 되면은 새싹을 땅에서 내밀어 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잠깐 꽃을 피워서 번식을 하고 잎이 말라 없어졌다가 가을쯤에 또한번더새 싱싱한 새 잎을 돋아냅니다.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명으로 포공령이라고 하고,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날때 해열하는 작용이 우수하고요. 또몸 안에 있는 독을 중화시켜주는 해독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황달이라든가 홍역, 이질 등의 약으로 썼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을 튼튼하게 하고 또 피를 맑게 걸러주면서 많은 피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제로도 사용을 하고 또 신경성 구토, 구역질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소화불량이라든가 식욕부진 또 위궤양 등에도 약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뭐 설사나 변비, 대장염 등에도 약으로 씁니다. 이제 민들레를 봄철에 한번 또 가을철에 다시 새순을 내밀 때 그때 한번 뜯어서 생으로 쌈도 싸 먹고 또 김치도 담가 먹고 또 장아찌도 담가 먹을 수 있고요. 또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는 그런 용도, 나물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 민들레 잎을 뜯어서 김치를 담그려고 잎을 뜯다가 잎을 뜯으면은 밑에 요땅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 조금씩 한요 정도 길이로 딸려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그늘에다가 말려 가지고 우엉하고 섞어서 나중에 볶아서 갈아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리면은 커피보다도 오히려 더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민들레 커피도 대량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